오늘부터 창고형 대형마트 코스트코의 카드 결제 수단이 기존 삼성카드에서 현대카드로 변경됐습니다. 190만 명 코스트코 고객을 현대카드에 내준 삼성카드는 국내 창고형 대형마트인 이마트 트레이더스와 높은 할인율을 무기로 제휴하는 등 두 카드사가 뜨거운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충우 기자입니다. 서울 코스트코 매장 앞에서 직원이 현대카드와 현금으로만 구매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19년 만에 독점 제휴 카드사가 삼성카드에서 현대카드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도 없는 무제한대로 포인트가 쌓이고요. 포인트 적립률도 훨씬 더 높다고 생각하고 고객님들한테 그 자세한 포인트 사용 내용이나 그다음에 그 혜택 같은 걸 설명하면서 현대카드는 코스트코 매장 인근에 영업소를 두고 마케팅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코스트코 고객을 회원으로 유치하기 위해 포인트 적립률을 3%로 기존 코스트코 전용 카드보다 3배나 높였습니다. 190만 명에 달하는 코스트코 고객을 회원으로 고스란히 유치하기 위해서입니다. 온라인몰까지 합치면 코스트코의 연간 매출액은 3조 9천억 원에 달하는데 이 중 카드 매출 비중은 70%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는 쌀 같은 거나 고기 같은 거 사러 주로 많이 가고 또 뭐 또 새로운 상품이 들어왔나 또 그런 것도 보고 그래요. 그 주변에 마트에 없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가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오늘 그 하러 가려고 지금 나온 거거든요. 현대카드가 코스트코의 회원을 모두 흡수하면 카드 취급액 기준 KB 국민카드를 제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맞서 삼성카드는 기존 코스코 이용 고객을 사수하기 위해 카드 포인트 적립처를 국내 3대 대형마트로 넓혔습니다. 또 같은 창고형 대형마트인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최고 5% 할인 혜택을 제시하며 신규 고객 유치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창고형 할인점을 둘러싼 삼성카드와 현대카드의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카드 업계 2위 싸움도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충우입니다.